오늘은 야마하의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야마하의 클라비노바인 CVP 800시리즈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CVP를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볼게요. 네. 와, 진짜 크다. 바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헤드폰 거치대. 그리고 이거 나사 같은데? 이거 설치할 때는 나사. 그 다음에 아답터가 바로 보여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팀장님! 설치 과정은 기사님께서 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짠!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피아노는 야마하의 CVP-809입니다.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라비노바의 CLP 시리즈를 알고 계실 텐데요. CLP 시리즈는 피아노의 음색이나 어쿠스틱한 터치를 묘사한 야마하의 하이엔드 고급 디지털 피아노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CVP는 CLP 시리즈의 다양한 기능과 음색들이 추가되어서 혼자서도 쉽게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만들어 연주가 가능하고 자신에 맞는 밴드를 설정하고 다양한 장르를 연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기능을 사용해서 라이브 연주도 가능해요. 또한 마이크를 연결해서 연주를 따라 노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갖추는 물론이고요. 건반 위에 불이 켜진 라이팅 키를 이용해서 레슨 기능까지 고루 갖춰 중고급자뿐만 아니라 초보 취미생 분들은 오히려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피아노의 끝판왕이네요. 정말 많은 기능과 활용성으로 한 영상에 담기 어려워서 이번 영상에는 출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직접 뜯어보고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CVP 800 시리즈는 12월 초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업라이트 모양의 캐비넷인 805 모델과 그랜드 피아노를 형상화한 809 두 가지 모델 각각 570만원과 700만원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두 모델 모두 검정 무광 색상으로만 발매가 됩니다. 디지털 피아노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850만원이었던 709 모델에서 사양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오히려 150만원이 다운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야마하에서 새로 출시한 CVP 시리즈를 고급화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외관적으로는 컨트롤 패널이 매트한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내구성은 물론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 709 모델의 컬러 터치 스크린 8.5인치 디스플레이가 9인치로 늘어나면서 악보 기능을 사용하거나 기능 설정을 할 때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면부 좌측에 USB 단자와 좌측 하단부에 라이닝 단자를 통해 외부 음원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가능하여 무선으로도 핸드폰에 보관할 수 있는 음원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좌측 하단부의 라인인 단자에 스위치를 좌측으로 넘겨 마이크를 꽂는 입력 단자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헤드폰을 꽂는 단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후면부에는 USB2 호스트 단자와 옥스 아웃 단자와 같은 외부 출력 단자들이 위치해 있고 전원 케이블은 우측 후면부에서 연결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연결 가능한 마이크와 케이블들은 전원 아댑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의자는 다른 디지털 피아노와 다르게 악보나 액세서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는 업라이트 의자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구경만 해보았는데 자세히 둘러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자세한 사양과 연주감, 음색, 출력 등 다양한 리뷰 정보는 물론이고 사용법과 활용법 등 시리즈로 한번 연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챙겨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무게 들어있네? 뭐고요? 우와.